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섹터와 종목을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이데일리온 주태영 전문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통해서 처음 인사 나눠주시는데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랑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력들의 지지자에서 매수하고 큰 수익을 드리는 청량음료 콜라 전문가 주태영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화요일서부터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10시 방송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이슈 종목과 그리고 추천주 그리고 시황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차트를 잘 보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저한테도 네. 좋은 정보를 많이 나눠주십시오. 아, 예, 좋은 정보 네.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임종현 앵커가 4개의 섹터와 테마를 좀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유가 그리고 테슬라 FSD로 움직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가스관 그리고 웹툰 하락하고 있는 웹툰까지 알아봤는데 예. 어떤 섹터 오늘 좀 다뤄볼까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섹터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아, 네. 어제 간밤에 또 테슬라가 또 5% 이상 오르면서 우리나라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현재 위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 위치가 어딘지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시던 아니면 뭐 손절을 하시던 하실 거 아니에요. 현재 위치를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이 시종목 올라온 종목들 여러분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마이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이콘 보시면 여러분들 이 종목은 특징이 있어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밑에 이런 라인들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이 라인들에서는 되게 신기한 봉이 있죠. 어떤 봉이냐면 윗꼬리를 달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 저, 그림이 뭐냐면 저 빨간색 선 기준 자, 뭐예요? 이 그림이 네. 어떤 빨간색 말씀하시는 거죠? 밑에 있는 지지선이요. 이 추세 지지선 저점을 보시면 제가 왼쪽 스톱 보여드리면 네. 이쪽 라인서부터 쭉 이어온 그런 지지선입니다. 예, 예. 이 추세 지지선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메이저들이 이쪽 라인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을 보시면 찍고 반등이 나오고 찍고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맞고 쭉 어때요?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이 마련이 되고 나서 올라갈 때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도 실리게 되죠. 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면서 위에서부터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흔드는 모양이 나와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이 추세 지지선들 계속 지지를 했는데 이 라인들이 나중에 저항으로 변했었거든요. 이 저항으로 변한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개미들을 손절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 시점에서 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면 위장선이 어딘지를 또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자, 저는 추격 매수를 여러분들에게 권하지도 않고 하시라고도 말도 안 드리지만 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고 추격 매수 어제 테슬라가 이렇게 올랐던데 자율주행 차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 라이콤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인지 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저항선하고 이쪽 저항선을 연결한 이 저항선이 지금 현재 연두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저항선은 단기 저항선입니다. 자, 이 단기 저항선은 어떻게 지금 수치는 4,600원 정도 나오고요. 자, 오늘 상한가를 가도 이 4,600원을 못 찍죠. 자, 그렇다면 내일 장을 시작하고 윗저항선을 찍고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 구간에 상한가를 간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가시면 만약에 찍고 쭉 내려오실 경우 회사원들이나 다른 일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전혀 대응을 못하시기 때문에 최고점에서 물리게 되시는 겁니다. 자, 손절 없이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대주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친구분들한테 얘기할 때 아, 난 가치 투자야, 장기 투자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물린 거죠. 자, 제가 지금 이게 단기 저항선을 보여드린 이유는 내일 만약에 4,600원 이상으로 올라가서 이 연두색 지지선을 지지하고 올라갈 경우에 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자, 줄여서 보면 위에 있는 저항선이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만약에 내일 갭상으로 올라가서 지지하러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 저항선을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내려온다면 마찬가지 여러분들 밑에서 잡으셨던 분들 있죠. 밑에 동그라미 부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위에 내려올 때 입절 구간을 정하셔서 여러분들 입절 스탑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하나 더 볼게요. 네. 자, 슈어소프트테크입니다. 자, 슈어소프트테크를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수익이 났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 자, 네. 이 파란색 저항선 보이시죠? 이쪽 저항선과 저항선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지금 보시면 쭉 이어지면서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옵니다. 자, 여기 메이저가 그 절대 못 올라가게 막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죠. 자, 그런 구간을 지금 요 구간에서 뚫고 올라가면서 요 구간에서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다시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 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 요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보시면 이쪽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계속 지지를 하다가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개미를 털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두색 저항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라인들은 단기 저항선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슈어소프트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저항선까지 아직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오늘 일봉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빨간색 지지선, 이 라인에서는 저항을 삼다가 뚫고 올라가더니 지지를 삼고 그 다음에는 이쪽 라인에서 계속 지지를 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만약에 오늘 따라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건데 이 라인을 지킬 경우에는 홀딩을 하셔도 깨지면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 여기 4,800원 라인까지 다시 열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밑에 있는 지지선, 일봉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조정이 나면 그때 한번 다시 잡으셔서 단기 W자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에서 여러분들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브리핑에서 나왔던 그 자율주행 관련주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지선에서 기다렸다가 매수하셔서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 저항선 이렇게 추세선을 설정을 하시고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항선들, 그리고 그런 지지선들 나오는 큰 좋은 종목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제가 추천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 하셨던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자율주행 이슈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라이콤, 슈어소프트 테크 차트 통해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고 오늘 이 밖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좀 꼽아봐야 할 네.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자, 오늘 제가 특징주로 가져 나왔던 이 종목은 네.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셨던 레인보 로보틱스입니다. 삼성이 사랑하는 레인보 로보틱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자, 제가 로봇 관련주를 왜 또 가지고 나오면서 여러분 공략주로 한 세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 추천주는 한 종목입니다. 네. 왜 이렇게 가지고 나왔냐면 어차피 이슈 종목은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면서 종목들이 계속 바뀌죠. 뭐 에너지 관련주, 뭐 로봇 관련주, 초전도체 이렇게 순환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자, 제 기법 자체가 이 삼각 돌파 매매 기법, 이 삼각 수렴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자, 특징적인 그 움직임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보시면 요 구간을 일단은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시면 요쪽 라인에서 모든 시작점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 메이저는 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 이제 연두색 지지선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두색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를 할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까지 내려왔죠. 여기 있는 저점들과 그대로 빨간색 이 지지선이 연결된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추세 지지선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이 지지선들까지 왜 내려왔느냐. 자, 메이저의 의도는 확실하죠. 이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내려오면서 개미 털기 작전이고요. 자, 현재 구간으로 보면 이렇게 연두색 저항선과 밑에 이 빨간색 지지선의 삼각수렴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자, 삼각수렴 구간 마지막 라인에서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갭상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자,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어때요? 어제 음봉으로 내려왔지만 오늘 봉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저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저항선을 지지삼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이쪽 라인에서 팔라인 만들고 어깨 만들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현재 지금 역헤드 숄더 아랫머리를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위에 1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충분해 보이고요. 자, 이 종목을 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 종목의 패턴이 있죠. 위쪽 저항선들을 찍고 하락을 했고 저항선을 찍고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삼각 돌파 매매가 나오면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림. 이걸 왜 가지고 나왔냐면 오늘 추천 종목이 다 이런 로봇 관련주에 관련된 그 종목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현재 상황을 살펴봤는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T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 여러분들 보시면 특징이 있을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과 위에 있는 그 두 번째 꼭지점, 저항선을 연결했더니 어때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두 번째 이 꼭지점을 맞았을 때 또 조정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과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만들고 있었고요. 자, 밑에 있는 이 라인, 빨간색 지지선들 보면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할 때마다 쭉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이 라인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연두색 지지선, 이 연두색 지지선을 살짝 깨면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개미 물량을 뺏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네. 삼각수령을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쪽 밑에서 내려왔던 이 연결된 추세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제 일봉상 보면 지지선들을 지지를 하고 오늘 또 일봉을 또 지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삼각수렴 저항을 뚫고 올라간다면 이 저항선, 이 연두색 저항선들과 그대로 연결된 이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의 추천주는 아니죠. 자, 오늘의 추천주는 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주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자, 삼익 THK입니다. 네. 자, 이 삼익 THK 이 그래프를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래프 보시면 어때요? 자, 지금 추세선이 아무것도 없죠? 제가 네. 추세선을 하나하나 그려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추세선을 그어서 밑에 있는 이 지선들과 딱 연결해서 추세 지선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항선도 하나 그어야겠죠? 자, 이 저항선들, 이 과거 차트를 왜 그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어디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어요. 네. 자,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밑에 이 거래량이 이렇게 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뚫고 올라갈 때 위로 크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자, 이 종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다시 한번 삼각수렴을 하고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 예. 예. 자, 밑에 있는 이 지선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또 지선이 하나 형성이 되고요. 자, 저항선들을 하나 그어서 이렇게 그어보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추세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이 밑에 있는 일봉 밑에 있는 지선을 봤을 때 여러분들 그 매수를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메이저들은 이렇게 되게 엄청 똑똑하신 분들입니다. 자, 제가 추세선 하나 더 그어서 보여드리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과 그대로 연결된 이 지지선들을 보시면 이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자, 이 저항선들을 이 지지선들을 찍고 이 삼각수렴이 마무리가 되고 위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들 또 저항선들을 그어서 설정을 해야겠죠. 이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과 위에 있는 저항선을 설정을 해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하고 만날 때 제가 또 한번 1차 저항으로 여러분들 매도점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만약에 이쪽 라인을 뚫고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이 저항선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이 저항선들을 올라갈 때 제가 또 매도점 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밑에 있는 가격을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 매수 시점은 12,100원서부터 여러분들 매수 잡으시면 되겠고 12,000원까지 12,100원서부터 12,000원까지 여러분들 매수 잡으셔서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 위에 있는 바로 일봉 위에 있는 요 저항선에서 탈라는 말씀이 아니라 뚫고 올라갈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 여기 16,000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을 갈 때 1차 저항선으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제가 또 더 큰 목표점으로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수익 종목이었고요. 자, 궁금하신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삼각수령 구간을 제가 아까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자, 거래량이 실리고 나서 쫓아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래량은 삼각수령 구간을 돌파할 때 그때 거래량이 실리니까 삼각수령 구간 지지선에서 매수를 하고 위에 삼각수령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니까 그때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자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지금 삼각수령 구간 안에서 지지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매매를 하신다면 더 큰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따가 또 시황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고요. 자 매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